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82번째 6월 25일 긴급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KM, Majlis Keselamatan Negara Malaysia,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오늘은 세 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28분에 온 내용인데요. PKPP, Terus Patuhi SOP yang telah ditetapkan agar rantaian penularan wabak COVID-19 dapat diputuskan. 자, 단어를 살펴보면요. PKPP, Perintah Kawalan Pergerakan Pemulihan, 회복, 이동, 통제 명령. Terus, 계속하다. Patuhi, 복종하다, 따르다, 준수하다.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즉 표준 운영 절차, 양, 관계대명사, 뜰라, 이미, 디 뜻답간, 뜻답이 어근이죠. DI가 붙어서 수동태로 규정된, 아가, 뭐뭐 하도록, 란따이안, 고리, 사슬, 뻐눌라란, 네, 뜰라가 어근입니다. 확산, 와박, 그러면 전염병, 유행성의, 답밭, 뭐뭐 할수 있다. 디프트스칸, 끊다, 컷 또는 브레이크 오프.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PKPP, 회복 이동 통제 명령. 트루스 파투히, 계속해서 준수하십시오. 무엇을요? SOP, 표준 운영 절차를. 어떤 표준 운영 절차냐면, 양 뜰라 디트 답간. 이미 규정되어진 표준 운영 절차를 계속 준수하십시오. 아가, 그러면 뭐뭐 하도록 그런 얘기죠. 란타이안 뻐눌라란 와박 코비드 스밀람블라스. 네, 코비드19,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그 유행성의 그 확산 고리를 답밭 뭐뭐 할수 있도록 디프투스칸, 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규정된 SOP를 준수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 PKPP. 코비드19 전염병의 확산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된 SOP를 계속 준수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메시지는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50분에 온 내용입니다. 가리스반두안 펌부카안 스물라 스콜라 담프라 스콜라 그문뜨리안 펀디디깐 볼레 디루죽 단 디무아뚜룬 디포탈라스미 www.moe.gov.my 자, 단어를 살펴보면, 가리스 그러면 라인 또는 방침, 반두안 그러면 반두가 어근이죠. 네, 안내. 그래서 가리스 반두안 그러면 안내 방침, 안내 지침이 되겠습니다. 펌부칸 국가가 어근이죠. 개시 또는 개원, 스물라, 다시, 스콜라, 학교, 단, 그리고 브라스콜라, 네, 영어의 프리스쿨이죠. 유치원, 끄문뜨리안, 네, 무슨 부서, 펀디디깐, 교육, 본래 할수 있다. 디루죽, 네, 루죽의 수동태죠. 참조하다. 디무앗, 네, 무앗의 수동태입니다. 싣다. 뚫은, 내려가다. 그래서 무앗 뚫은 그러면은 다운로드 그런 뜻입니다. 디,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 포탈 라스미, 공식 포털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리스 반두안, 안내 지침. 뽐부칸 스물라. 그래서 다시 여는 거니까 재개죠. 어떤 것에? 스콜라 단 프라스콜라, 즉 학교와 유치원의 그 재개 지침은 끄문뜨리안 뻔디디깐 교육부에서 본래 디루주간 참조될 수 있습니다. 단 그리고 디무아뚜룬 다운로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디포탈라스미 공식 포털 사이트에서 자 문자를 정리하면 학교 및 유치원 재개 지침은 교육부 공식 포털 www.moe.gov.my에서 참조 및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너 창에 가리스 반두안 뽕으루산 뽐부칸 스물라 스콜라 그래서 학교 재개 운영 방침 지침 그런 배너가 세 번째로 떴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클릭 운뚝 무아뚜룬 가리스 반두안 그랬습니다.
용어의 클릭이죠. 그래서 안내 지침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클릭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했더니 바로 가리스반도 안뽕으로산 범북간 스몰라스콜라, 그래서 학교 재개 운영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가 나오는데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학교 재개 운영 지침에 대한 공식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침의 세부 사항이 들어있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 메시지는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25분에 온 내용입니다. Pastikan anaganda tidak ke sekolah jika bergejala. Amalkan norma baharu. Kerap cuci tangan, jaga jarak sosial, etika batuk dan bersin dengan botol. 자, 단어를 살펴보면요. Pastikan 그러면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다 그런 얘기죠. Anak anda 그러면 당신의 자녀. Tidak 무엇이 아니다. 그 스콜라, 원래는 이제 뻐기 그 스콜라죠. 뻐기가 생략된 겁니다. 학교에 가다. 직가, 만일, 또 다른 단어로 깔라오, 직깔라오. 보르그잘러, 그러면은 증상이 있다. 아말깐, 실천하다, 연습하다. 노르마 바하루, 그러면 새로운 규범, 표준, 그런 뜻이죠. 끄랍, 그러면 자주, 종종. 쭈치, 네, 씻다. 땅안, 손. 자가, 그러면은 유지하다. 자락, 소셜, 그러면 사회적 거리죠. 에티카, 네, 윤리, 도덕. 밭둑, 기침, 기침하다. 버릇인, 재채기, 재채기하다. 등한, 모모와 과. 보뚤, 올바른. 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스티칸 아낙 안다. 당신의 자녀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게 해라. 띠다크 스콜라.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라. 직가 버르그잘러. 네, 증상이 있다면. 그런 뜻이죠. 아말깐 노르마 바하루. 새로운 규범을 실천해라. 끄랍 쭈찌땅함. 네, 손을 자주 씻어라. 자가 자락 소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에티카 밧둑 단 브러신 등한 벗둘. 그 기침과 재채기 하는 것. 그것의 어떤 윤리. 올바른 어떤 윤리를 가져라. 그런 뜻이죠. 자, 문자를 정리하면 증상이 있을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규범을 실천하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예의를 갖춘 올바른 기침과 재채기를 하십시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